네, 안녕하세요. 랩핑캉티입니다. 오늘 리뷰를 해줄 제품은 저희 그 커뮤니티 상에 올려드렸던 제품인데요. 뉴발란스 테켈라 V3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테켈라도 이제 제품 출시가 되고 벌써 세 번째 버전이 나왔는데요. 제품 뭐 저희 그 커뮤니티 상에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뉴발란스에서 시도한 첫 번째 그 목이 올라와 있는 목카라가 있는 제품, 뭐 니트 소재가 사용되고 목 칼라가 올라와 있어서, 요 앞에, 한 6개월 전에 나왔나요? 이, 퓨론 V6 제품도 이제, 니트가 사용이 되고, 요 테켈라도 이제 완전 니트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천연가죽 축구화, 이거는 이제 요거 사사이 제품이, 밖에 없는데, 사사이는 공교롭게도 일본 쪽에서만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글로벌에서는 사사이 모델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뉴발란스의 축구화 라인업은 요두 제품이 이제 퓨론과 테켈라 이두 개가 양축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푸마가 원 퓨처로 가는 거랑 비슷하죠. 예, 그렇게 가는 거랑 비슷한데 이 제품이 이제 이미지가 공개가 되고 그 국내에 지금 출시가 돼서 저희가 어저께 급히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미지상으로는 뭐 굉장히 글쎄요 뭐이 디자인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흰색의 요런 그 컬러라든지 이렇게 목이 올라와 있는 구조 자체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하면 이제 그 뒤에 오는 거는 이제 반어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쁜데, 저희가 아무리 축구와의 이제 실책 리뷰, 경기를 하는 리뷰 이런 거를 잘 하지는 않는 뭐 채널이, 인 거는 뭐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신발이 오게 되면 되게, 착화 테스트는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착화 테스트는 하고, 착화 테스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발이 어떤 지점이 뭐 불편한 스터드압이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발을 다 넣어보고,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지금 받고 조금 전까지 제가 약 10분 이상, 그 다음에 그 주걱을 써면서까지, 신발을 신어보고 싶어서 발을 넣었는데, 그 10분 동안 시도해서 발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핏감이 어떤지를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제품 나오고 나서 아마 실제 제품의 핏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다른 리뷰어의 리뷰를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뭐, 제 발은 특별히 제 발이, 발볼이 넓다, 좁다, 이런 거를 뭐, 의식해 본 적이 없어서 보통의 발이다, 이렇게 생각으로 보통 운동화들이 다 맞는 편이고, 축구화도 나이키 제품을 제외하면 거의 뭐, 아디다스 제품 같은 건 비교적 편하게 신는 편이어서, 발볼이 좁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이 제품은 우선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을 수가 없는데, 대개, 니트 계열의 목이 올라와 있는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걸 신으려고 그러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대고 뭐 어떻게 신어보려고 이걸 발을 벌리고 하는데 벌려지지도 않아요, 잘 이게. 네, 벌려지는데 그건 차근차근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제가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니트 계열의 목이 올라와 있는 그 축구화를 뉴발란스가 어쨌든 이게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그 유행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뉴발란스도 안 만들 수는 없었을 거다 생각은 되지만 이 라인이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제품 자체가 상업적인 성공을 물론 뭐 뉴발란스가 원래 축구화 시장에서 포션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계속 끌고 오는 가겠지만 향후에 이제 과연 이 부분이 더 성장할 수 있냐 이런 데면 굉장히 비관적인데 그 비관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목이 올라가거나 니트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특성
그리고 그런 한계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죠. 아디다스는 지금 이제 니트를 쓴다고 하는 제품이, 없죠, 사실은. 예, 코파 같은 경우는 천연 가죽이고, 그 다음에, X나 네메시스는 사실상 그 우븐 천이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인조 가죽이라 그러지, 이제 그 니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제품 자체가. 그런 편인데, 뉴발란스는 어쨌든 니트로 왔습니다. 니트로 왔고요. 나이키의 이제 문제는 올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출시가, 뭐 지금 상반기 축구 신인들이 다 밀려서 나이키 정상적인 출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비전과 베놈이 통합된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 엑스는 엑스고스트 어떻게 나올지. 근데 엑스고스트는 거의 지금 이 뉴발란스 퓨론 모델과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아서, 마치 뭐 아디다스가 뉴발 이 퓨론 V6를 카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어퍼에서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 제품이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보고 얘기를 분명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카본 플레이트를 썬다,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카본이 앞 영상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보여드렸듯이, 뭐 미즈노의 베타라든지 아니면 엑셀레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뭐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사용되는 제품들은 이미 축구용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축구화 시장에. 그래서 사실 특별할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본이 들어간 레인지로 카본이 들어갈지, 아니면 부분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카본의 두께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제는 이제 카본이 쓰여서 또 그게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거리가 되는데, 어쨌든 카본이 들어가면 무조건 비싸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축구화의 가격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2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후반대, 실질적인 30만원대. 아디다스는 이미 이제 프레데터 라인을 기초로 해서 29만 9천이니까 사실 30만원대로 진입을 다 했거든요. 최고급 라인에서. 거기서 나이키가 따라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는데, 사일러 변경이 되면서 소재가 보강이 되면 가격이 그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나이키도. 자, 다행히 뉴발란스는 가격이 아직까지 그 1랜드 그룹에서 운영을 하면서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동급에서는 거의 4만원 이상 소비자에게 저렴한 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이 제품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제품 자체가. 우선은 어퍼 자체가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키네틱 스티치입니다. 키네틱 스티치라는 게 지난번 그 여기에서 저희가 설명드렸었나요? 다른 제품에서 설명드렸었나요? 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할 때 선수들의 발의 움직임의 방향성, 그러니까 뭐 스프린트를 한다, 방향을 꺾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이 니트를 사용했을 때 그 니트의 직접 방향과 그 다음에 다른 스티칭 방향의 이 운동의 방향과 선수들의 움직임의 방향과 그 방향을 잘 지지하거나 서포팅 해주는, 그러니까 뭐 지지란 말이죠, 서포팅. 근데 그런 쪽에서 스티칭이 이루어진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거죠. 지금 이 제품을 보시면 이제 흰색 부분에 이렇게 그 은색처럼, 회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요 그 회색처럼 보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이 밑에 자세히 클로즈업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겠네요. 여기에 흰색 부분에 이렇게 그 얼케설케 이렇게 그 선이 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거 자체가 그 어퍼의 표면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제일 그 하층 구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니트의 지금 위에 울룩불룩한 부분이, 요 회색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져 있고, 그 아랫부분도 약간 지금 울퉁불퉁한 것들이 보이시는데, 그 앞에 밑에 바닥 되는 부분이 이제 따로 이렇게 또 밑에 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퍼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우선 그 부분이 키네틱 스티치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캥거루 가죽을 가공하면 가죽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스티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가죽의 그 늘어남을 방지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가죽을 더 모아주거나, 이제 그런 효과들을 기대한다고 하면,
이 제품이 예를 들어서 키네틱 스티치라고 만약에 해서 운동성의 그 기능적 측면에 그거를 이제 스티칭으로 만약에 구현을 했다고 하면 스티칭의 방향성들이 일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트로 구성한 형태에서 우선 니트라는 건 한 겹을 실 한 호를 계속해서 이렇게 꼬아서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특별히 스티칭이나 할 게 없어요. 바느질을 했다고 할 만한 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표피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는 가장 낮은 차원 말, 그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차원에 요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요, 이것들. 마치 이제 핏줄처럼 보이는 부분들. 그러면, 이건 뭐냐, 소재가. 이것도 역시 니트입니다. 실이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이게 실인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코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이걸 보시면 퓨처 5.1이 떠오르시죠? 퓨마의 예. 퓨마의 그 5.1의 완전한 제가 리뷰를 할 때 그 니트로 가장 구성이 잘 된 제품, 온전한 형태 니트로. 근데 그 제품을 제가 리뷰를 했을 때 리뷰를 좀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에는 푸마의 퓨처가 만약에 5.1이 6.1이나 7.1로 가면서 니트를 계속 고수한다고 하면 그 푸마의 퓨처에 이렇게 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굵은 실의 가닥들, 그 부분들이 가늘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늘어진 게 공교롭게도 뉴발란스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그러니까 퓨처 5.1은 그 굵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 축구화의 은색인데요. 사실 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그 형태고요. 그도 전도 두께고. 그 아래 단계, 그것보다 더 그 얇은 형태의, 그 니트를 이렇게 실로 이렇게 굵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뉴발란스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퓨처 5.1의 진보된 모델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 니트 자체로 가공되어 있는 상태로만 보면 분명히 퓨처 5.1의 보다 훨씬 진화가 됐고 그 이전에 나왔던 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 제품이나 그런 제품, 이 퓨마 이전 모델, 이게 원에 이런 그 인조 가죽에 사용되어 있던 니트 구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런 모델에 폼팟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니트가 구성되어 있는 모델 이런 것보다는 니트 자체를 가지고 가공을 한 걸로만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진보된 형태이기는 틀림없어요. 진보된 형태인 거는. 그래서 니트가 이제 향후에 어떻게 가공될 것인가 이거를 보게 되면 이제 아디다스의 예를 들어서 그거 출시가 되는 엑스고스트 모델의 어퍼가 어떨지 대강 이제 상상은 돼요. 네, 상상. 그게 어떤 형태의 니트로 구성이 돼서 제품이 나올 거라 하는 거, 그건 상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그런 니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키네틱 스티치라고 할 만한가?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얼케로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얼거나는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어떤 특정한 운동성을 기대할 한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키네틱 스티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요 부분이죠. 요 굵게 되어 있는 부분, 요 굵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이 굵게 되어 있는 부분에 울럭불럭 되어 있으면 국내 리뷰어들 대부분은 뭐 공의 마찰 이 부분에서 슈팅 존이다, 스트라이크 존이다. 그래서 공의 마찰력을 높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전수를 높여서 뭐 프리킥이라든지 이런 데서 슈팅이라든지 이런 데 강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불과 1년 전에 나온 나이키 베놈입니다. 나이키 베놈이고요. 그 다음에 불과 3개월 전에 나온, 2개월인가요? 3개월 전에 나온, 아디다스 프레젠데 지금 뉴발란스에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거 이 뉴발란스 이 모델 테켈라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스트라이크 존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리뷰어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여기가 스트라이크 존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블레이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 블레이드의 역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가 리뷰를 할 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나이키가 얘기하는 걸 왜 부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부정하느냐 너무 주관적 극단적인 리뷰 아니냐 이런 평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 랩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여기가 슈팅 스트라이크 존이죠. 그래서 블레이드가 달렸죠. 여기에 회전수에 마찰력에 의해서 회전수를 증가해서 슈팅이 강력하게 된다. 그러면 프레테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면적은 비슷하지만 프레데테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공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켜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주게 한다는 돌기의 분포 범위가 이거는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연구 집단, 나이키라는 나이키 축구화를 그 연구하는 연구 집단과 아디다스의 연구하는 집단이 서로 슈팅 스트라이크 존의 유효 면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각의 면적의 슈팅의 유효 존을 유효한 그 존들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스포츠 공학이라 그러니까 스포츠 사이언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제품이 축구라는 경기에 선수들의 모션 스터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 스트라이크 면적의 슈팅 유효 면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과 그 분포가 비슷하게 나와야죠. 근데 뉴발란스 제품과 이 블레이드를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이 위쪽에만 살짝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나이키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는 데 비해서. 그러면 뉴발란스와 나이키가 그 다음에 뉴발란스와 아디다스가 축구화의 축구 경기의 특성, 슈팅의 특성, 슈팅 동작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나 툴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과연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슈팅할 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이키 팬텀 베넘을 신고 슈팅을 잘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일부러 맞췄어야 돼요. 예,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이 도움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를 신고 내가 슈팅을 할 때 유효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블레이드가 도포되어 있는 돌기들이 데몬 스킨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의도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존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뉴발란스는요? 이건 어떡하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우선 대개 니트 계열의 특성, 축구화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리뷰할 때 니트가 축구화에 도입된 이유는 니트가 갖고 있는 경량성, 소재 자체가 갖고 실이기 때문에 경량성,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신축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 세 가지가 기본, 그러니까 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 실을 우리가 이런 옷 같은 것도 결국엔 잡아당기면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직조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러한 똑같은 실로 만들어지는 무슨 특수한 실이 아니에요. 축구화에서 사용된 니트라는 게 뭐 어마어마한 특수한 실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니트, 실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데 그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특성은 말씀드렸듯이 경량성, 유연성, 신축성인데 제가 여러 번 예전에 에이스 제품들, 아디다스 에이스 제품이나 뭐 나이키에서 나오는 여러 제품들을 여러 번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만 어퍼에 코팅을 하고 나면 그런 특성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이 제품을 왜 10여 분 동안 신지를 못했냐? 늘어나지를 않아요. 여기가. 네. 늘어나야지 뭔가 이렇게 벌어지거나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이걸 신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러니까 밴드 부분이 있는 부분만 아무리 손으로 벌려더라도 공교롭게도 이 축구화는 소위 말해서 락다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안쪽에 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밴드. 안쪽에 있는 이 작은 밴드.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고 발을 넣어서 꺾어서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예. 네. 그러니까 신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팔죠? 매장에서는 이걸? 뉴발란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축구화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오면 이 축구화를 어떻게 신기죠? 그리고 축구화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그 구두주걱을 쓰지 않고 맨손으로만 이 축구화를 착용을 한다고 했을 때 뒤에 손가락을 받치거나 하게 되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축구화를 꼭 사서 신어야 할 만한 신어야만 할 만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축구화냐? 없어요. 니트로 이 축구화가 니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화의 가장 그 니트부 축구화로서의 특징이라는 거는 스터드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블레이드 타입이 아니라는 거. 예.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디자인이 좀 예쁘다는 거. 그 다음 무게가 조금 가볍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 축구화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안 신어보고 어떻게 하느냐? 신을 수 없는 축구화를 리뷰할 수는 없죠. 저희가 어떤 리뷰, 저희 지금 최근에 리뷰의 댓글을 어떤 분이 그 뭐죠 에이스 16.1이랑 그 다음에 팬텀 베놈 이 제품이랑 뭐가 더 좋은 거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둘 다 개망작이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왜 개망작이냐? 신고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 있어. 물론 이 축구화를 외국인 유럽 선수들 다 신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저희가 개망작이라고 하든 말든 외국 선수들 신겠죠. 그리고 국내 리버들도 이 제품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신겠죠. 그리고 실제로 구입하시는 분도 많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니까. 근데 문제는 제 발에 맞지는 않아요. 네, 제 발에 맞지는 않고 발이 편하지가 않아요. 전혀. 라스트랑 좋게는 일치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 16.1인데 16.1이죠 이게 아마. 네. 이거는 제가 여러 리뷰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인조가죽은 이 인조가죽이 단단하다는 것을 어떤 리뷰어들은 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고정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약간 뒤집으면 이 어퍼가 너무 단단하거나 성형성이 전혀 없어서 내 발에 절대로 맞춰져서 신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이 축구화는 발볼이 극히 좁지는 않지만 어떤 그 디자인 구조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제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세 번을 그러니까 FG도 제가 일단 구입을 했고 수입 때문에 AG도 구입을 했어요. AG를 구입한 이유는 FG를 신고 10분에서 15분 후에 발뼈 전체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를 하고 벗고 두 번째 시도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똑같은 현상이라서 벗어버렸고 대신에 수집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수집을 해놓고 혹시 AG는 좀 다를까 하고 AG를 따로 영국에서 구입해서 신었는데 역시 15분을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15분 이상도 신을 수 없으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신을 수 없는 축구화가 되는 거고 개망장인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떠냐? 뉴발란스도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발을 넣든 안 넣든 이 어퍼 자체가 갖고 있는 게 탄력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디다스의 이 전체적인 지금 그 니트를 이렇게 잘 가공해 놓은 상태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마치 아디다스나 푸마가 곧 나올 다음 축구화 버전에서 다음 세대에 어떤 모델들에서 사용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올록볼록한 거를 제외하고 평평하다고만 가정을 하면 이 제품은 아디다스의 에이스 퓨어 컨트롤 같은 그런 니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의 성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끈도 없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끈이 없는 축구화는 발볼이 최대한 좁으면 그 발볼이 최대한 좁아서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소위 말해서 락다운이라는 거는 발의 움직임을 없도록 하는 게 락다운입니다. 그러니까 락다운을 위해서 이런 식의 그 보조적인 그 저기 뭐죠? 그 밴드 장치까지 들어가 하면 신을 수 있는 사람한테 락다운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니트 위에 코팅이 과도하게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터치감도 이 정도가 되면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퍼의 두께가 두꺼워서 터치감이 그 기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발 자체가 아예 불편하기 때문에 터치감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라이닝 같은 걸 보면 라이닝도 되게 빳빳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라이닝 제가 안쪽에 지금 이 N자 있는 부분에 손을 갖다 대고 있고 이 바깥쪽도 손을 갖다 대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두꺼운 인조가죽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가 완전한 통 단단한 인조가죽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축구화는
신을 수 있는 사람이 극도로 제한이 됩니다. 이 축구화 맞춰서 신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미국 사람들 정도의 칼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축구화는 거의 일반적으로 신을 수 있는 착용이 불가능하다. 예, 네, 그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그 뭐 다른 장점은 없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화를 가지고 다른 장점은 찾기가 힘든 게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신을 수가 없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 제품의 다른 브랜드에서 몇 년 전에 시도를 했던 니트의 두꺼운 코팅이라는 그 틀을 기본적인 틀을 그 벗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에 어떤 장점을 기대한다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에이스가 이미 다 증명을 했죠. 그런 식의 니트는 안 된다. 그래서 아디다스는 지금 니트 계열이 다 폐기화되어 있는 거고 나이키도 실질적으로 비전 같은 걸 보면 왜 진화된 단계에서 니트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로만 갈 수밖에 없었냐. 결국에는 단단했을 경우에는 엄청 착용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부드럽게 시도를 했는데 이것 자체는 부드러운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 이 부드러운 거를 막아주고 어느 정도 발을 잡아주기 위해서 코드핏 같은 거를 추가로 집어넣었지만 결국 번거로운 형태로 축구하는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이드를 더 이상 못 끌고 가죠. 그러니까 신으면 발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발의 움직임도 완전히 잡아줄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어퍼의 부드러움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죠. 여기에 무슨 울퉁불퉁한 뭐가 들어가 있다, 3D 텍스처다, 뭐 하다 해봤자 공을 사람이 발로 강한 힘으로 찰 때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는 당연히 모델을 끌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대신에 이 축구화를 보고 하나 그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신어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솔이 되게 두꺼워요. 인솔이 다른 브랜드와는 완전히 비교가 되고 인솔이 굉장히 두꺼워서 인솔은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솔을 두껍게 했다는 거는 이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딱딱함 정도 같은 것들이 다른 제품보다 더 인솔의 이 두께가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스라이트 인솔이 사용이 되고 있고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쿠셔닝도 뛰어나고. 근데 그럼 과연 이 축구화가 이 아래쪽에서 특별히 단단하게 할 만한 요소들이 있냐? 그럼 카본 같은 게 전혀 사용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플레이트 자체가 얇은 거는 맞아요. 플레이트가 아주 두껍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솔을 되게 두껍게 만들어서 착용감에 편한 거를 약간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사서 신을 만한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로 신기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끈이 없는 축구화에다가 특별히 다른 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구화에 뭐죠? 이 발볼의 크기 그거를 봤는데 이 상태에서 신을 수 없는 이 정도의 축구화에서 발볼이 2E 와이드입니다. 맨 밑에 보이시죠? 팔 밑에 있는 2E. 이 퓨론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지금 2E인데 퓨론은 신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로컷이니까 사실상.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뉴발란스 442 제품은 보시다시피 D입니다. 스탠다드 핏. 저는 스탠다드 핏이면 충분히 잘 맞고 발이 엄청 편해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꼭 그 실착 리뷰를 다시 올려드릴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왜냐하면 이전 442보다도 훨씬 더 개선되어서 신고만 있어도 발이 되게 편한 곳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에요. 차별화된 느낌. 그러니까 무게가 이런 거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서 하는데 이 제품만 해도 D 스탠다드로서 와이드 핏이 아닌 일반 그러니까 표준 핏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2E에서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와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지 않을까. 이거는 전형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칼바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착용 불가. 그것도 제가 일부러 보통 제가 255를 신는데 불구하고 조금 그 신는 게 아무래도 이런 축구화의 구조상 어렵다고 해서 260을 주문을 해서 받았는데도 발을 넣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리뷰는 어찌됐든 간에 제 개인적인 발의 특성을 기초로 해서 이 제품을 신느냐, 못 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멋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한번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매장에 가서
과연 발이 들어가는지, 예, 그것부터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발이 이렇게 넣기가 어려운 축구화를 왜 디자인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발을 넣기 어렵다는 거는 잘 안 벗겨지도록 결국 끈을 빽 제외했기 때문에,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발이 잘 안 벗기도록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되, 어퍼 전체를 발을 완전히 덮음으로써 발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발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형태로는 아무리 제가 봐도, 발의 성향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식으로 해서 이 축구화는 가야만 발이 벗겨지지도, 신발이 벗겨지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데, 그렇다 그러면 원래 이 축구화의 라스트나 아니면 이 신발의 구조 아니면 신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이즈가 맞다 안 맞다는 걸 단순 길이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길이도, 사이즈가 길이로 나오는 거는 중요한데요, 개인의 발의 발가락의 길이가 전부 다 다르고, 어느 발가락이 가장 기냐, 이것도 다르고, 예를 들면 푸마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표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엄지발가락 길이를 가지고 그 사이즈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러나 저처럼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적용이 안 되죠. 그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데 첫 번째 발가락이 가장 긴 사이즈 표준으로 사이즈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다르고, 그다음에 발의 두께도 다 다르죠. 발가락의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앞발에 어느 발가락이 이 축구의 끝에 닿냐, 이것도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닿는 부분과 닿지 않는 부분 사이에 오차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이즈가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화 자체가 맞다 안 맞다, 이게 내 발의 촉촉과 핏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이런 이 축구화인 경우에는 신발의 라스트 구조와 각 개인의 발에 그 전체적인 핏이 딱 들어가서 잘 맞아 떨어지지 않거나 라스트 촉촉과 일치를 하지 않으면 이 축구화 신을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는 거는 뭐 그냥 신는다고 하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만족스럽게 신을 수 있는 요건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뭐 이렇게까지 만들었냐 하는 되게 의문이 들 이제 그런 축구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받고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을 한 만큼 이 축구화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접었어요. 예, 접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은 뭐 저희 이런 리뷰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키네틱 스티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뭐, 뭐라 그러죠, 애들이. 뭐, 인피니티 무슨 뭐, 그, 아웃솔스, 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실 다 의미가 없고요. 이전에 사용되던 그 다음 스터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니트 축구화의 레이스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목을 갖고 있는 제품이지만, 이 축구화는 락다운을 형성시킬지 몰라도, 원래 목이 올라와 있는 축구화들이 추구했던 삭스핏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말의 느낌이라 그러면 양말과 발이, 양말이라는 걸 우리가 신으면 어떤 형태든지 신고 나면 그 양말이 발 전체를 랩핑을 하지만, 이 축구화는 단순하게 타이트하긴 하지만 개인의 발과 맞지 않으면 개인의 발과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간들이 형성이 되면서 좋은 경기를, 좋은 터치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스핏은 아니고 이 발에 잘 맞아들어서 발이 타이트하게 조여지면, 조여졌기 때문에 락다운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락다운이 갖고 있는 어떤 축구화의 기능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시는, 구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신중하게 제품을 실제로 한번 보시고 신어보시고 느껴보시고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제가 실질적으로 신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축구화의 다른 어떤 잠재적 특징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내 다른 리뷰어들, 리뷰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리뷰어를, 리뷰어들의 리뷰를 참고하시고 추천드리고, 뭐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리뷰는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축구의 어떤 장점을 말씀드리거나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쪽에 뭐 이런 구조들 정말 보고 나서 실망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 그런 부분이어서, 예,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축구다,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발란스 태큘라 V3 제품에 대한 리뷰였고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